현세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세에도 우리가 무슬림들은 그거를 준비를 하는 게또 중요하니까 크리스찬은 똑같은 거야. 천국 가려고 믿는 거잖아. Assalamu alaikum. Hello guys, I'm Jae Kim. Maybe a few months ago, I uploaded a video named What If I Become a Muslim? In that video, I asked my mom, how does she think about my interest in Islam? And how does she think about if I become a Muslim? But at that time, the response was very negative. But yesterday, my mom told me this. I went to the grocery store and saw a woman who wear hijab. But I was not scary anymore because I saw your YouTube channel. So I was really happy and I felt that my mom's attitude has changed a lot. So I decided to ask my mom again, what do you think about Islam? And what if I become a Muslim? And now I have the faith and my mom also have more open mind. So I expect that it would be different this time. Let's go. 저번에 우리가 영상에 올렸던 게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거를 내가 관심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좀 됐지? 좀 지났지 시간이? 몇 달 전이니까 그때는 이제 엄마가 부정적인 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많이 보잖아 내 거를 유튜브 많이 보지? 많이 보지? 봐. 나 거의 많이 다 본다. 보지? 다 보지. 막 몇 번씩 보지. 아 그래? 뭐 시간이 좀 지나고 그랬으니까 아직도 뭐 생각에 변함이 없나 이런 거? 이런 거 좀 궁금하네. 내가 얼굴이 오늘도 못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아, 그래? 구했고 아, 나중에 그래 나중에 이제 그때는 우리 아들이 이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슬람에 대해서 전혀 내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매스컴에서 접하는 네. 그런 것만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가 안 좋았고 과격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재환이가 다니면서 브이로그도 찍고 다른 사람이 인터뷰하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나도 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 아, 그래? 응. 아, 그래서 그거 자체에 대해서 이게 뭐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재밌어 하면서 이쪽으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지. 그러니까 엄마가 부모가 돼서는 이제 아들이 뭔가 관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게 나도 궁금해지는 거지. 아. 응. 그래서 이제 나도 엄마도 이제 나름 또 모임이 있고 하니까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유튜브를 한다 하니까 보통 컨셉을 뭘로 하는지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있대는데 이슬람에 대해서 엄마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보지. 이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있는지. 뭐 그걸 숨기고 안 그러네. 그 얘기를 하네. 어, 나는 그걸 숨길 필요는 없지. 이슬람을. 그래, 좋아, 어, 좋아. 나는 숨기진 않는데 그럼 물어보는 거지. 이슬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은 진짜 사실 그 지엄이 엄마 같은 경우는 싫어해 이슬람. 엄청 독설하지.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아우 이슬람 자기는 딱 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또 다른 엄마는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야. 그 방통대도 그쪽 역사 쪽으로 다녔고 해서 혜연이 엄마가. 근데 이슬람 얘기를 딱 하니까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래서 뭐 이슬람이 종교 자체는 너무 좋고 이맘이라는 지도자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도 아나? 많이 알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를 또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데 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불교 학교를 다녔잖아. 그래서 이제 어디지? 진선여고인가? 아니 명성여고인데 학교 가면은 스님이 오셔갖고 이제 그렇게 응 그렇지 하고. 마하 반야 바람 일다 심경 해가지고 그런 거를 독성 대회를 해. 매일 조회 시간에 스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거를 6년을 했잖아. 좋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크고 자라다가 좀 원래 천주교 아니야? 원래 천주교가 아니라 천주교를 가게 된 이유는 엄마의 아빠가 아프셨어. 그치. 너무너무 아프셔서 몇 년을 아프셨는데 그때 이제 중환자실에서 3일 만에 깨나시면서 신부님을 막 찾은 거야. 신부님을 막 찾으면서 꿈에서 뭐를 봤다고. 그래가지고 푼 사람들을 그 보좌 신부님이 나오셔갖고 병원에서 대세를 해주셨어. 친정아버지가 그거를 이제 대세를 받으시니까 가족들이 다니게 된 거지. 친정엄마랑 엄마랑 엄마가 결혼할 사람이 있었지. 니네 아빠랑 아빠랑 그때 나 처음 들었어. 아 그랬어? 원래 천주교인 줄 알았어. 아 아니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게 됐어. 다니게 됐는데 엄마는 이제 그때부터 뭐 천주교를 막 독실하게 믿고 그러진 않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나 얼굴도 못 봤지. 너는 못 봤지. 제일 힘들었던 게 할머니야.
외할머니. 너 아, 외할머니. 어. 남편이 49에. 아, 진짜 젊다. 할아버지는 49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나이 그때 48이었어. 엄마보다 훨씬 젊을 때야. 근데 할머니 그때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가 되게 힘들어했던 것 같아. 나는 그때 그걸 몰랐어. 할머니가 밖에 나가시면은 남편 밥을 차려줘야 된다면서 일찍 들어오시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약간 그때는 그 말 안 했구나. 어, 말 안 했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말하기 싫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때 버티기가 힘들었는데 그 천주교 때문에 할머니가 버텨낸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지금도 그 천주교. 그렇지. 그렇게... 엄마의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너 낳고 나서잖아. 너도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영세를 받았으니까. 아, 그때 같이 영세 나 다비드 받았대. 그때. 그럼 이상하게 온 식구들이 다 천주교가 됐잖아. 나는 원래 아이, 천주교 집안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천주교 집안이 된 거는 할아버지 엄마의 아프셨던 그렇지. 게 계기가 됐구나. 아, 그게 계기가 됐지. 그렇다고 내가 뭐 그렇게 독실한 신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좀 생각나고 가서 기도하게 되고 뭐 근심 걱정이 있으면은 가서 기도하면 조금 이제 가라앉고 그런 거 나를 돌아보게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 이웃을 생각하고 뭐 배려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불교를 접했고 그리고 나서 커서는 지금까지 이제 천주교를 접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아들 때문에 이슬람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게 된 거지. 아라비아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완성시킨 종교고. 그래서 세계 3대 종교의 그치. 하나이고 이맘이라는 지도자가 있고. 종교 지도자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정도는 이제 오며 가며 듣게 되고 세안이가 만나고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들 사람들이 좋아 그치. 보이고 거부 반응은 없어. 그치. 이제 거부 반응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엄마가 이제 천주교를 우리 아들이 믿으면 좋겠다. 그런 건 아직도 뭐 버리지를 못하겠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잖아. 종교의 자유니까 아무리 자식이라 그래도 내가 강요해서 끌어들일 수는 없고 천주교 자체도 식구라 그래서 같이 가자 뭐 믿자 이렇게는 안 해. 천주교는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야. 그래서 굳이 그렇게 강요하고 이러진 않지만 이왕이면 우리 아들이 그냥 천주교를 같이 엄마랑 다니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내가 갖고 있어요. 가보지 뭐. 같이. 봐봐 그냥. 오늘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내가 무슬림으로 그러니까 이슬람으로 입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좀 거부 반응이 있는 거지.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잖아 일단. 불교다 기독교다 천주교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주위에서도 많잖아. 이슬람을 믿으면은 저기 이태원까지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뭐 아주 가깝지 않으니까 않아? 맨날 가기는 좀 힘들고 근데 금요일에는 중요한 날이야. 금요일이 중요해. 매주? 그러니까 성당에서는 주일이 중요하잖아. 그렇지. 토요일, 일요일이지. 주일 미사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금요일이 중요한 날이야. 보통 점심 이후 그때쯤에 가시더라고. 한 1시 정도? 그때쯤에. 그러면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오전 근무만 해야겠네, 금요일은? 이슬람, 무슬림들은 이제 그 스케줄을 그렇게 조정을,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조정을 많이 하지. 금요일은 무조건 가서 기도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은 무슬림을 많이 믿는 나라를 가면은 금요일 거의 그 시간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지. 그러네. 중요한 날. 그러니까 나는 이거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거를 하게 되면은 조금 불편하잖아. 그 종교에 입문한다. 이거는 나는 조금 안 하면 좋겠는데. 지금 상태로 네가 이제 종교를 알아가고 지금 알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아 이슬람이 참 괜찮구나. 그 정도까지는 엄마가 생각이 된 것 같은데 네가 그렇다고 해서 그 이슬람 종교인이 된다는 건 아직은 엄마가 조금 근데 뭐 내가 이거를 하느님을 믿고 이제 무함메드가 예언자인 거를 믿고 이거를 한다 그래서 내가 뭐 엄청난 그런 이슬람의 종교인이 되고 막 가족들과 등을 지고 막 수녀님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런 종교인 같은 생활을 하고 이건 또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슬람에서도 쿠란에서 가르치는 게 그게 중요해. 가족들도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가족을 등지고 무조건 이슬람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건 또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네가 좀 더 알아가면서 네가 조금 더 많이 알아. 진짜 이제는 내가 종교인이 돼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 그치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런 프랙티스 실천 이런 거를 많이 해보면서 믿음이 생겼으니까 현세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세에도 우리가 무슬림들은 그거를 준비를 하는 게 또 중요하니까 크리스찬은 똑같은 거야. 천국 가려고 믿는 거잖아. 그렇게 네, 뭐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뭐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내가 아 가족들이 뭐 같이 밥 먹는 것도 같이 밥도 안 먹을 거고 돼지고기 못 먹으니까 그리고 제사도 지나면 안 되니까 추석 설날에도 가족들 안 만날 거고 이건 또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지. 그래? 그걸 믿는다고 해서 그냥 내가 뭐
엄마가 이제 기독교를 믿는데 아 나는 천주교를 믿을래. 약간 이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글쎄 나는 하간 모르겠어. 아직 내가 좀 보수적이고 나 또 옛날 사람이잖니. 아니면 좋겠다. 그런 바람은 있다 이거지. 아, 바람이지. 바람인데 뭐 내 자식이라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 하느님께서 The Best Planner라는 말을 하거든. 계획을 이렇게 짜주셨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잘 따라서 실천을 하면은 내가 나중에 큰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행복을 얻는다? 이런 거거든. 이게 뭐 좋은 거잖아. 그래.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지. 이슬람이 나쁘니까 안 된다 이거는. 이슬람은 아니다. 우리 아들은 왜 아니지. 저런 유튜브를 하고 있냐 막 이러면서 그런 거는 아니거든. 난 그냥 아 그러면 이슬람이라는 종교도 이 세계적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그치, 있을 그렇지. 거지. 괜히 그렇진 않을 거 아니야. 전 세계 인구들 중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도 깜짝 놀랐거든. 우리가 만약에 이슬람이 그런 믿는 나라에서 태어났다. 그런 걸 당연하게 그치. 어렸을 때부터 진짜 완전히 못해잖아 그거는. 너무 나 같은 경우는 못해.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인 거지. 그러니까 그걸 한국 사회에 잘 맞는 그렇지. 그런 나는 그냥 어디 가서 튀는 거보다는 그냥 병풍같이 가만히 있는 게 좋거든. 아, 근데 사실 나도 그런 거 좋아해. 장점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또 어떤 거나 단점이 있지. 또 있을 거 아니야. 한국 사회에서 이걸 맞춰가기가 나도 해보니까 그렇지. 왜냐면 한국에서 야, 술은 그러고. 기본인데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도 다 술이고 회식 문화는 돼지고기 그치. 술인데 그러니까 직장도 사실 취업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지는 거고 돼지고기하고 술을 안 먹는다? 인간관계를 많이 포기해야지. 인간관계가 많이 절반 이상이 포기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감수를 내가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런 감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야 지금 현재가? 그럼 감수할 거기까지 수 갔어? 그럼 말 같네. 이렇게 같이 나도 실행을 이렇게 하나씩 해가면서 하는 거지. 아 그래. 제 아니를 많이 지지해주고 싶은데 그게 흔쾌히 되지가 않네. 그런 거지. 그때가 언제지 우리 인터뷰할 때가 좀 시간이 지났잖아. 두 달 된 거 같은데. 그때에서 지금까지도 엄마도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또 그치, 우리가 차근차근.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 좀 두고 봐야겠네. 그러면은 두고 지켜보면서 네가 그 종교에서 가르침을 좀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는 거잖아 그치, 지금. 그치. 그러니까 너도 그런 거를 해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을 거고 엄마도 너를 지켜보면은 아 얘가 이렇게 변해가구나 하는 게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두 달 사이에도 이렇게 변했으니까 그래. 앞으로 어떻게 1년, 2년 후에 우리 재한이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장담하지 못하는 거니까 우리 같이 지켜보면서 이제 그렇게 그래, 해보자. 그러면 좋을 것 같아. 그래. 지금 당장 OX를 결정하지는 말자. 이거지. 아 지금 다 그래 알았어. 그 얘기지. 알았어. 그래. 좀 지켜보자 이거지.